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란 대 테란전 대결의 1세트 경기가 지금 성사가 되었습니다. 유영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재호 선수는 1세트 경기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팀리그에서의 그 개인전 성적 자체는 2승으로 꽤 좋은 편이긴 한데 너무 강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이 부담을 가질 법하기도 한데요. 이제 이영호 선수의 그 랜덤 전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제 한 8, 9월 정도부터 해서는 이제 랜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테란을 부종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또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팀에게 에이스를 꺾어낸다면 팀에 있어서 승리 1등 공신이 될 수가 있고 유영진 선수 개인전 두 번이나 두 번 다 승리 따냈어요. 네. 현재까지 승률 100%인데 이영호 선수는 그 두 배, 네 번 나서 네 번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를 잡아만 낼 수 있다면 뭐 한 2승급이죠. 네. 네, 그만큼 이영호 선수의 그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아프리카 TV는요. 그렇죠. 잡아낸다면 유영진 선수 꺾어낸다면 애결 안 가는 스토리로 경기를 좀 마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영호를 가장 최소 출전하게 만든 상태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없애는 상태에서의 승리가 될 텐데 네. 참 쉽지만은 않죠. 네. 자료 좀 내려와서. 유영진 선수의 예, 유영진 선수의 올해 이제 온라인 전적을 보니까 테란전 전적이 뭐 아주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절반 이상의 승률로 한 54%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는 올해 테란전 기록 온라인 기록을 지금 살펴보니까 30승 4패네요. 88.2% 예, 한 90%에 거의 육박하는 이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률면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어떻게 이기나 싶은 상황이 있는데 네. 그래도 승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또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또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또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보정이 돼야 맞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엄청난 또 고승률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이영호 선수 네. 네. 일단은 견제해주면서 먼저 이제 정찰을 지금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암마란 커맨드 센터가 지어지는 것을 조금 늦췄죠. 네. 원서치 그리고 이 대각선 서치 대각선 방향을 그 경유해서 갔었던 유영진 선수였었는데 차이점은 약간 있죠. 서프를 하나 더 짓고 이 커맨드 센터를 짓느냐 마린을 하나 더 뽑고 짓느냐 그런 쪽으로 좀 갈림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좀 더 수월하게 배를 불리는 플레이 할 수 있을 쪽은 할 수 있었던 쪽은 원서치가 가능했었던 유영진 선수였습니다. 네. 여기다 서로 확장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머린이 지금 따라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러는 와중에 머린 두 기까지 지금 보내면서 좀 뭔가 초반에 커맨드 센터를 빠르게 짓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예 하나 이거 그럼 SCV도 건들 수 있죠. 야 이거 2대2 싸움이었습니다. 야 예. 이걸 야 이걸 이건 이해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네. 이런 식의 시작이면 마린 뽑고 서플 찍고 이 커맨드 주는 쪽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야 이걸 바로 따라 올라가서 SCB 네. 그 본진 쪽으로 던져놓고 첫 마린이 그쪽으로 따라 올라갔을 때 자신은 머린 두 기째 거의 모아가지고 보내면서 암마당을 견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드라즈기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네. 이게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요 견제가 지금 암마당 커맨드 센터가 이제 완성이 됐고 상대방 머린 숫자가 자신을 압도하지 못하니까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요. 뒤로 좀 밀고 하나 좀 또 왔습니다. 세 개입니다. 네. 자 점사 체력 빼놓고요. 자 또 와요. 지속적으로 지금은 달리면서 상대에게 계속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예, 그냥 팩토리가 지어져도 바로 이제 뭔가 애돈을 붙이기도 어렵고 예, 벌처부터 지금은 생산을 하게끔 상황을 만들었고 자신은 투팩을 가버렸어요. 네. 자 머린 싸움에서도 이렇게 또 예, 살아남고 세 개 한 방 한 방 자 이제 1군 터넷까지 봅니다. 야, 초반에 터뜨렸어요. 예. 터졌어요. 아, 이런 플레이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자주 봐왔던 거면 놀라지도 않죠. 네. 네.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견제는 그러니까 최적화 자체를 네. 손해보고 시작했어야 당연했던 거였던 그 이용호 선수가 네.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뒤집어버렸지 않습니까? 대표님 지금 머림 보내면서 들어가서 피해를 좀 많이 줬고요. 네, 머림 꾸준하게 찍어가면서 상대가 약간 방심하고 있는 틈을 머린으로 계속 후벼 파서 결국 상대의 최적화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 했어요. SCV 견제를 통해서 안마랑의 커맨센터 지으려던 어떤 의도 자체를 초반에 약간 좀 방해를 해놓고 난 이후에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의 판단으로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버렸고 네. 포팩 올라가죠. 지금 벌처 도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긴 벌처 하나에다가 머린 있거든요. 점사로. 자, SCV가 예, 리페어. 네. 아, 한 방 부족했어요. 아, 이거 예, 들어가서 보기까지 해야 되는데 더 들어가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네, 벌처 좀 살렸고 네. 초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컨트롤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보려는 그런 플레이였었는데 또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포팩을 또 미리 지금은 완성을 시켰고 상대방의 앞 입구 쪽에 지금은 들어가려던 시도 자체도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팩토리가 늘어나 있는가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베럭스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벌처는 더 다수 찍혀서 상대방의 입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게 또 있습니다. 네. 이미 입구 쪽에서 자신의 안마랑 쪽에서 벌처 둘을 잃었거든요. 상대방은 네. 숫자로 좀 앞서나가게 되는데 네. 들어가서 시야 확보하고 좀 독이 더 나와요. 여기서 네. 한번 밀리면 진짜 답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불안한 생각이 지금 SCV가 나와 있긴 한데 나와 있는 건 좋습니다만 상상 초월의 숫자가 옵니다. 예. 네, 들어갑니다. 더 많은 병력으로 예, 투벌처 찍어 누르면서 병력량 저 추가 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구까지 동원해야 돼요. 네, 투벌처 찍고 나서 아, 한번 아, 문을 닫아버리며 네. 입구 막아놓고 안마랑 털기 이거는 그렇죠. 야, 의욕을 예,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취재. 취재. 대결.